자, 올해 신축년 에는 정말 우리 이찬원님 대박이 납니다. 이찬원님의 올해 운기가 범상치 않다.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우정부 한해유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령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편집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은요, 네. 우리 이찬원님, 신년 운세를 한번 볼까 해요. 아, 이찬원님 네. 신년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도 완치하셨고,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앞으로의 이제 행보는 어떨지. 안 그래도 거기 지금 미스트롯 2 지금 거기 이제 또 뭐지 개건평가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나오셔가지고 이제 얼굴을 한 번씩 저도 봐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제 코로나 잘 이렇게 별탈 없이 이겨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자, 올해 이제 신축년이 밝았죠? 작년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인기를 얻는 바람에 아마 이찬원님이 이제 적응을 했는 가독이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좀 건강수가 좀 걱정이 된다 했는데 어떻게 또 코로나까지 확진이 되셨는데 그래도 뭐 무증상으로 이렇게 또 네. 편하게 편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무탈하게 회복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맞이하는 신축년을 대비를 해서 올해는 어떠한 운세가 있는지 제가 사주를 좀 뽑아봤거든요. 자, 사주풀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찬원님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경자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긍정성이 있으면 부정성도 길과 흉이 좀 같이 따르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반기에는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하반기에 좀 건강이 걱정되고 여러 가지 좀 구설수 아닌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자, 올해 신축년 에는 정말 우리 이찬원님 대박이 납니다. 남들한테 일단은 운세 자체가 운기 자체가 남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나의 뭔가 경험이나 숙련도가 굉장히 올라가다. 내 나름대로의 뭔가 발전을 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끌려가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에 있는 지지 기반, 환경에 나의 실력으로 입증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굉장히 좋은 운이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정이라고 하죠. 양력으로 1월 달에는 작년 경자년의 기운과 올해 이제 신축년의 운세가 좀 섞여 있는 해예요. 아직은 이제 넘어가지 않는 조금 그런 해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이찬원님이 건강수는 역시나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개인적인 컨디션 관리는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 1월 달이 지나고 나서, 그쵸? 2월 달, 3월 달이 되면은 굉장히 와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나의 이제 관운이 굉장히 상승이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때 명예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명예는 아마 이찬원이 이때쯤 되면은 그 새로운 음반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운이지 않나. 아마 좋은 곡을 이때 기인의 운도 들어오니까 아마 그 작곡을 해주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은 곡을 받아서 이찬원님만의 그런 포텐이 딱 터질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나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2, 3월 달이 되면 이찬원에 딱 맞는 옷을 입는 형국이니까 그때 되면 좋은 음반 소식과 좋은 인기와 호응이 있을 거다라는 그거를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양력으로 4월 달이 되면은 또 잠깐의 휴식기 아닌 휴식기를 가집니다. 이때는 이찬원님이 조금 이동 간에 간단한 접촉사고나 교통사고나 아니면 가다가 조금 다리를 접지른다거나 아니면 등산 같은 거를 할때 조금 낙마를 한다든지 조금 건강에 있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될 액이 조금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좀 험한 곳, 뭐 바닷가나 산길이나 장거리 간에 이동 간에 이렇게 움직이실 때좀 항시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월, 6월이 되면은 아마 이찬원님이 재운이 굉장히 금전수의 운이 높아져요. 아마 이때쯤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찬원님의 CF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때 좀 연애운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한간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연애설 같은 것도 좀돌수 있다. 하지만 이게 뭐 남들이 뭐 연애설이 나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연예수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이면은 좋은 소식을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 이렇게 이찬원님의 신축년 상반기 운세를 봤는데요. 다들 이제 이찬원님이 올해는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 많이 궁금들 하셨을 거예요. 연말에 이제 코로나 확진 소식 때문에 걱정도 많으셨을 거고, 제가 이제 사주를 받아보니까 이찬원님의 올해 운기가 범상치 않다.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우리 이찬원님 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 많이 들릴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딱 중간중간에 이제 몸수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또 이제 몸관리 잘 하셔가지고 컨디션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이찬원님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